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현입니다. 대현 어제 20%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. 의류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 사이에도 대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동반되고 있고 그런데 또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한 분은 의견을 주시면서 두 분 모두 오늘 대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과연 정말로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대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현이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또 우리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러면서 가져오신 겁니까? 설마? 김민수 대표님? 아, 제가 시작입니까? 오늘은? 네, 그런 이상한 또 딕션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. 네, 김민수 대표님 스타일의 이 개그입니다. 아, 제가 그렇게 저질이었... 네, 네. 네, 주의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 왜 올랐나요? 대현. 네, 대현. 어제 대현을 보면서 의류업종이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네, 그렇죠.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소비 구조 쪽에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했던 쪽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구, 네. 인테리어. 그렇죠. 집에 있다 보니까 여기 신경을 많이 썼죠. 근데 작년에 나왔던 소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살 만큼 샀다. 근데 작년에 가장 많이 어떤 소비가 늘었던 섹터를 보게 되면 핸드백, 의류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의류 시장이 한 3년 만에 터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. 근데 이런 관점이 다시 리오프닝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도 연장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 계속 신경을 쓰는 게 시장의 변화와도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. 대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복 주력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봤었을 때 신원이 7%, 그리고 또 한섬이 5%, 그다음에 대현이 한 3%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신원 사야 되겠네요. 네. 근데 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네, 게 대현이죠. 네, 대현입니다. 지금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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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이름 같네요, 다들. 네. 근데 어떤 여성복 쪽이다 보니까 모조 에스핀이 한 28%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주크가 22%, 듀엘이 22%. 참 예, 브랜드가 생소합니다. 저희 아저씨들이 얘기하기에는 네. 이게 뭘까 싶어서 봤더니만 약간 오피스룩 아니면 네, 그렇습니다. 청담룩 뭐 이런 정도로 네. 좀 있어 보이는 옷들이더라고요. 근데 내수가 한 98%대, 중국 직판이 한 2%대 정도다 보니까 내수 회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게다가 이 리오프닝 수혜까지 기대를 하면서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올해까지 연장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. 작년 매출이 2,800억대, 한 13% 늘었고요. 영업이익이 224억대, 그리고 한 200%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순이익도 190억대 정도로 100%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에는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1,000억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네.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로 계산하게 되면 5배,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그러네요. 봐야 될 것 같고요. 주가가 급등해도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 쪽에서 배당을 90원 결정했습니다.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한 4%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돈을 잘 보면 배당을 더 주겠죠. 이런 쪽에서 네. 배당 메리트까지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대현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. PER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자,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대현 더 갈 것 같으세요? 네, 일단 뭐 대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어저께 실적, 뭐 방금 뭐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좀 네.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의류 관련된 쪽으로도 이제 조금 관심세를 이제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전국에 515개 정도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
어차피 이제 대면 접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2000년부터 이제 통합 온라인몰을 지금 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온라인 전용 브랜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론칭하는 등 이제 온라인 판매 쪽도 이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뭐 온라인 부분은 뭐 향후에도 계속 뭐 어느 정도 뭐 매출의 그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또 기대감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. 뭐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리오프닝 관련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쪽도 조금 연결돼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대현, 이 어제 전체적으로 의류 관련 종목들이 많은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현을 조금 더 살펴보자.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이 리오프닝이 되면 결국에는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인 것이기 때문에요. 대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대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